하긴 하기 우리가 2년 딱 100회잖아. 네. 정말 많은 걸 해봤고 노론이라서 많은 종목들을 알아보기도 했고 그래서 뭐 물론 많은 추억도 있고 한데 지금 더 이제 진정으로 원래 시작했던 취지는 잘 노는 언니들 이었었는데 운동을 많이 했었잖아.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좀 더 잘 놀 수 있는 언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잠깐 한 템포를 조금 늦춰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 뭐 저희도 언니 저희도 아쉬운데 사실 그 시청자분들도 되게 아쉬웠긴 할 것 같아요. 그럼 엄청 매회 방송할 때마다 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들을 보면 다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 맞아요. 너무들. 그래서 그런 게 참 되게 많이 우리한테 좀 다르게 와닿았던 것 같기는 해, 그지? 그러니까 정말 운동선수로서의 그런 모습, 뭐 결과를 떠나서 선수를 보면서 선수들한테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구나, 막 이런 맞아. 거를 같이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종목별로 선수들마다 되게 많은 관심이 생겼으니까 또 그걸로 인해서 선수들이 또 그만큼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더라고, 그지? 근데 그게 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서 그런 잠깐 우리가 좀 브레이크 타임처럼 갖는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아쉬워할 것 같기는 해. 아마 댓글 폭주할지도 몰라. 근데 이제 더 나은 또 이제 언니들로 거듭나기 위해서 잠깐 쉬어가는 거니까. 각자 소감 한 마디씩 할까요? 소감? 언니 제일 마지막에 하시고. 그래, 언니 마무리. 물론 이제 다 이제 운동했던 선수들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선수촌이 아니면 이런 그러니까 방송이 아니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사람의 이런 장점과 단점들을 이렇게 다 화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이 시간이 너무 소중했던 것 같아요. 되게 이 시간들이 되게 소중했고 좀 강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운동 선수들만 나오는 프로그램은 저희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근데 사실 뭐 제가 그 전에 뭐 선수촌에 막 제가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는 아예 만날 기회가 없었거든요. 아. 제 운동만 알고 이렇게 항상 지냈다가 진짜 여러 종목들 만나고 선수들 만나고 그게 저는 너무 되게 의미 있었고 재밌었어요. 사실 이 촬영을 앞두기 그 전날은 진짜 잠을 잘 못 잘 만큼 되게 설레는 날들이 항상 많았고 소풍 가기 전날처럼 뭔가 진짜 어릴 때 소풍 가기 전날 걱정이 될 때도 있지 않았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아 내일 못하면 어떡해 이런 생각 하거든. 진짜 저희가 그 인트로 영상에서 다 똑같은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 못 놀아봤고 못 해봤고 좀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게 해준 이 프로그램에게도 진짜 너무 고맙고 또 이렇게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돼서 정말 평생에 어디에서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또 생소한 종목들을 접해볼 수 있는 좀 그러한 경험과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여서 진짜 너무 좀 행복했다고 해야 되나? 그냥 계속 많은 사랑받은 것 같아서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저도 거의 2년 동안 같이 해서 되게 매번 촬영 때마다 항상 막 설레고 막 기대하고 되게 좀 그런 마음이 되게 많았고
굉장히 좀 즐겁게 놀기도 하고 또 막 승부욕에 막 이렇게 열이 올라서 경기도 하고 이러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저의 진짜 모습이니까 맞아, 이제 맞아.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이런 좋은 인연을 만난 맞아.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유인이? 저요? 막내. 좋을 수도 있어요. 영원한 막내. 맨날 막내. 영원한 빠빼 아니야. 아니, 약간, 그 약간 좀 첫 예능이 고정 예능이기도 했고 되게 막내로 시작해서 막내로 끝났지만 귀여워. 너무, 진짜 너무 많은 추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 너무 재밌는 거 하나만 꼽으라고 해도 꼽을 수가 없을 만큼 맞아. 다 너무 재밌었고 다 너무 소중한 사람들 만났고 너무 예뻐해 주시고 안 울 거야. 울면 안 돼. 그냥 2년 동안 매주 만나서 촬영하고 그랬던 것들이 너무 좋은데. 야, 영원히 빠져가지고 왜 울어? 아니, 내 말이다. 왜 그래? 괜찮아. 괜찮아. 너무 너무 추억도 많고 그러니까 더 그렇지. 잠깐이지만 아마 또 그 아쉬운 시간 때문에 유인이가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가족보다 더 많이 맞아요. 자주 봤던 것 같아요. 맞아. 운동선수를 계속 하면서도? 야, 너 누가 보면 대상 탄 줄 알아. 정이 많아. 논원이 나와서 많이 전 진짜 리프레시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솔직히 물론 나도 보면은 그래도 뭐 선수촌에 있었을 때 뭐 만나봤다 뭐 다 얘기하지만 나는 그런 경험도 없었고 솔직히 골프라는 종목 자체가 조금 많이 달랐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논원일 촬영하면서 새로운 종목 선수들을 알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한 되게 기대감이 컸었어. 처음 이제 시작할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왜 운동 선수들만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특히 방송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운동을 많이 했고 많이 알고 서로 알고 지낼 것 같지만 전혀 안 그렇더라고. 그치? 심지어는 대회를 출전하고 올림픽을 나가더라도 솔직히 보기 힘든 상황이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논원을 통해서 선수들을 알게 됐고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즐겁고 재밌는 추억을 굉장히 많이 쌓았지. 그러니까 선수들한테도 노는 언니가 되게 희망이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 용기를 주어주고 희망이 되었고 또 와서 힐링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었던 게 당연했기 때문에 나한테도 굉장히 좋은 추억이었고 되게 엄청난 뭐 내가 좀 되게 많이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었으니까 네. 이 내가 다음 주에 언니들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집에서 모이면 우리 집에서 만나잖아. 모이면 되잖아. 아 그러면은 잠깐 당분간은 우리 격주로 해서 서울 집에서 만나자. 월화. 그게 나을 것 같아. 월화 내가 스케줄 변할 테니까 월화를 1박 2일 내 집에서 하면 되잖아. 너무 됐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되지? 그 집을 돌아가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이, 미안하네. 아 너 진짜.
아, 왜 부러워. 나 안 올라가려고 했는데. 하나, 둘, 셋. 콘텐츠 공작도 즐겨봐 2채널.